아, 유강욱이 좋은 터치로 접어놨습니다. 중앙 쪽 연결. 최영우! 최영우입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아, 최영우는 최영우입니다.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뜬 볼이었는데 최영우가 집중력을 갖고 힘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자, 확실히 골게터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우.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강욱 선수가 안쪽으로 들고 가는 움직임이 김해시청의 수비를 약간은 흔들어 놨고 또 그 과정에서 최영우가 결정을 짓습니다. 자, 이번에도 골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영우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욱 네.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아, 오른쪽 네. 측면에서 접어놓는 이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네. 또 애매하게 떴던 볼을 최영우가 힘들이지 않고 사실 최영우에게 저런 공간을 슈퍼 세컨볼이 시작이 됐던 김혜기의 공격입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는데요. 아크에서 왼발 슈팅! 골! 원더골입니다. 원더골. 스코어는 1대1. 와, 정말 이 김해시청이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한 방이 있는 팀이고 결국 이 경기를 무승부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최진백 골키퍼로서도 맞기가 참 어려운 위치로 볼이 흘러갔고요. 네. 아, 정말 네? 멋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대단한 슈팅이 나왔는데 네. 약간은 자, 스핀이 안쪽으로 걸리면서 박성우 선수의 원더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박성우의 너무나 멋진 와, 원더골 네.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트래핑 이후에 이야. 그대로 자, 원바운드가 된 볼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쉽지 않은 임팩트